Times. 네, 비밀병기 그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알려졌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알려진 비밀병기. 네, 영화인 이교현 씨 모시고 오늘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영화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약간 그 바람을 엄청 잘 넣어주신 그 감독님 덕분에 뭐 자기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그렇지, 이제 예. 데뷔를 하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생긴 그런 예.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은 아까 말씀 뭐 하셨던 그 다섯 개의 작은 이야기들 에피소드 다섯 개 그 영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작품은 그럼 뭐였나요? 이제 수업을 이제 받기 시작했죠. 정식으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속성으로 배운 거니까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영화사에서 연출 수업이 이제 개강이 한 특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 그거 그때가 딱 2.5단계 뭐 2단계 그러니까 9월이면 좀 뭐죠? 그 좀 그때 좀 살벌했어요. 뭐 9시에 문 닫고 막 이럴 때였는데 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근데 녹음은 또 해야 되고 아하. 네, 네. 멤버들한테 나 이거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 듣겠다 어떻게 들어라 들어라 네. 들어라 하고 싶은 지금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아 힘들어요. 네. 숙제가 너무 많고 아 그렇구나. 그거를 막 영화를 매 일주일에 막 두 편씩 분석을 해야 되고 아. 근데 그게 막 한 10시간 넘게 걸려요 분석하는 아. 게. 그래서 아. 그거 하고 뭐 어휴, 되게 많이 잠을 거의 줄여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습작으로 화질 음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연출해갖고 한 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아. 10분짜리를 뭐 폰으로 찍든 뭘 해건 뭐 네. 아무렇게나 해갖고 아무렇게나 해갖고 만들어야 돼. 그거를 매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기회를 한번 주셨죠. 이제 공모전 같은 걸 열어서 제가 집어 넣었는데 그 제가 쓴 각본이 또 된 거예요. 됐어요. 아~ 됐어요. 아~ 이 우리가 교영 씨가 이렇게 좀 엉뚱할 때가 있잖아요. 각본.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뭐 잡상이라 그래야 되나? 잡생각이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런 네. 게 영화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승화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승화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장센 영화제라는 영화제에 이제 넣으려고 열심히 만들었죠. 진짜 한 스물 몇 시간 동안 편집하고 막 이러니까 한 며칠 동안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스물 몇 시간 동안. 그 집에 그 작업실에서 걸어서 5분이면 한강을 가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건물 보고 막 이랬어요. 아 이거 초점 맞추라고 무서워갖고. 이거 눈 가는 거 아닌가? 진짜 한 달 정도 되게 막 이렇게 파란 잔상 남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군요. 청내장 아니야? 청내장.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지금쯤 떠야 되는데 그 공모 그걸 떠야 되는데 며칠까지 내십시오. 그게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없어졌다. 영화제가 없어졌다. 영화제 자체가 없어졌다고. 얄궂네 이교행의 영화 스토리.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하신 영화가 무슨 바지를 내리고 어쩌는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였죠? 네. 바지를 무릎에 걸친 남자. 바지를 무릎에 걸친 남자.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 그럴 줄 몰라요. 제가 원래 뭐 가사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다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바지를 근데, 무릎에 걸친 남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전한 영화예요. 충분히 다른 생각할 만하지. 네, 바지를 네. 무릎에 걸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너 같은 거 만들었구나. 또 너 같은 거.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우리가 바지에 무릎을 걸친 남자의 건전한 영화 네.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영화인 이교영 이야기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거. 네. 좋습니다. 아 저희도 사실 근황 토크를 지금 미리 안 하고 지금 리뷰에다가 하고 있어요. 근황 네. 토크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트의 기타 계속 리뷰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500 매너스 위협적 존재 했었고요. 오늘은 뮤틸리티. 예전에 X700 듀얼리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뮤틸리티. 이거는 멀티 유틸리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 스케일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 스케일과 뭐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X700 듀얼리티가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이건 가격이 듀얼리티보다 유틸리티가 좀 더 비쌉니다. 그렇겠죠? 지금 보면은 네, 이거 스케일이 이거는 단일 스케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얘는 지금 멀티 스케일로 6번 줄이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근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 24.75에서 25.5, 629에서 648. 네, 그러니까 깁슨 스탠다드에서 네, 팬더 스탠다드 길이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92만 8천원이었고 예전에 듀얼리티 기준으로 지금 유틸리티는 104만원이니까 가격이 약 한 11만원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점수가 9.0, 9.5, 9.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픽업이 뭐였나요? 픽업이 SH2N이랑 TV4 험버커였거든요. 오늘은 세이머 덩컨에서 아예 PC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PC맨으로 네, 플루언스죠. PC맨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픽업 세트. 최근에 오히려 PC맨이 굉장히 이런 짱짱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상당히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권속가 140에 할인가 104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네, 블랙 사틴 색상입니다. 오, 메이플과 애쉬 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이 메이플 앤 애쉬고요. 아, 네. 네. 이게 두 겹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 날 애쉬의 질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우와. 네, 그렇죠. 마호가니 바디에 두껍게 애쉬 앤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독특한 구조예요. 3단 샌드위치네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리고 네 개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콜트 스태거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 말씀드렸던 629mm에서 648mm로 갑니다. 프렛은 네, 로스티드 메이플 24프렛까지고요. 네,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피쉬맨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 픽업 세트가 기울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푸시풀이 가능하죠. 네. 네. 인디비주얼 브릿지, 네. 스트링스루 바디 하나하나가 다 따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 거죠? 네, 브릿지예요. 인디비주얼 브릿지. 볼륨 노브가 보이스 원투예요. 근데 보이스 원투도 볼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톤 노브가 이제 험버커랑 스플릿. 네. 네. 싱글. 완전 싱글로 잘라 가지고 소리가 바뀝니다. 같은 자리에서 많은 사운드를 낼 수 있겠어요? 계속 멀티 유틸리티. 네, 그러니까요. 아주 사운드가 많아요. 멀티 스케일, 멀티 사운드. 네. 하나, 둘. 그렇죠. 네 개죠. 네. 하나. 하나, 원투, 둘. 하나, 둘, 셋, 넷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험버커에서 보이스 원투, 네. 스플릿에서 보이스 원투. 네. 이렇게 네. 들어볼게요. 예. 네. 1단입니다. 헷갈려. 제가 할게요. 12개 나오는 네. 소리. 요 5단은 네. 아니죠. 네, 5단 네.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12개예요. 네. 가볼게요. 험버커고요. 네. 한 다다. 예. 네. 리어 험버커고요. 네. 보이스 투. 자, 이번에 스플릿의 보이스 원. 스플릿 보이스 투. 좋아요. 자, 이번에는 쌍음으로 가서 스플릿 안 하고 보이스 원. 보이스 투. 스플릿 보이스 원. 스플릿 보이스 2. 아니 보이스 1,2가 훨씬 더 스플릿 같아. 더 볼륨이 확 빠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기가 보이스가 맞습니다. 볼륨 쪽이 네 기어. 네. 보이스 1 험버커. 보이스 2 확 빠지겠죠? 네. 이게 스플릿 같아. 네, 네. 맞아. 그리고 스플릿. 아, 이걸 빼고. 네, 보이스 1에 보이스 2. 앞만 봐도 저기가 저거 같단 말이야. 보이스가. 네. 근데 확인은 해봤어요. 확인은 해봤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보이스 원투가 볼륨 차이가 많이 나서 저게 스플릿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 톤 노브 쪽을 빼야 실제로 이게 스플릿이 갈라집니다. 네. 약간 이상해요 조합이. 네. 근데 이게 딱 좋은 게 12개 중에 거슬리는 거 없었어요. 네네네. 못 쓸만한 거 없어서. 마샬로 복습해볼까요? 네,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또 해야 돼요. 네. 24개? 네. 네. 어휴, 손가락 아파. 네, 해볼게요. 네. 다 들어. 1, 1, 예. 네.
보시죠. 스프릿. 스프릿 보이스 투. 네. 오, 부들부들하네. 센터. 네, 쌍홈. 네. 콜트는 가운데가 다 볼륨이 커요. 네. 스플릿 보이스 원. 네. 스플릿 보이스 투. 아, 뭐야, 보이스 투는 아예 확 빠져. 네. 이런 걸 이제 하프톤처럼 써야 되겠네. 네, 보이스 투를. 그렇죠. 네. 자, 앞에 험버커고요. 네. 확 들어. 볼륨. 이펙터 밟은 거 같네. 스프릿. 스프릿 보이스 투. 오. 확확 티가 나네. 네, 약간 어쿠스틱한 질감에.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오히려 이 사운드를 줄이고자 할 때 스플릿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걸 쓸 때는 사운드를 빼서 하프터처럼 쓰실 거면 보이스를 만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지셔야 될 보이스를 빼면은 볼륨이 확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그걸 극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뭐 스플릿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뭐 그런 조작 없이 그냥 시원하게 브릿지로 그냥 저거 들어볼게요.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해보고 있는데 네. 저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듣는 네.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네. 클린만큼 차이 나진 않아요. 네. 네. 약간 힘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이 정도 느낌이 네. 있습니다. 마샬 마샬, 마샬 날개인.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매너스에 비해서는 기본 게인톤 자체가 훨씬 더 짱짱하게 나옵니다. 완전 네. 하이게인에 이게 요새는 PC맨의 플루언스가 진짜로 하이게인에 오히려 되게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출력의 게인톤을 보여줬습니다. 자, 메이킹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기 네 클린톤에서부터 그러면 사운드 강렬하네요. 좀 센데? 보이스 투 네 딱 좋다. 자, 공간계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빠켓더문이요. 네, 빠켓더문. 교영 씨가 자주 쳐주시는 곡 중에 하나죠. 빠켓더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확실히 얘는 매너스에 비해서 시원하네요. 훨씬 더 네, 쭉쭉 뻗는 그런 개인톤 들으실 수가 있고요. X700 역시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규영 씨 뭐 예전에 그 좀 꽤 돼서 그 듀얼리티 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멀티 스케일이어서 어떻게 뭐 연주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거나 느낌이 뭐 좀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게 좀 있나요? 사실 뭐 멀티 스케일이라는 게 연주자 편하라고 쓰는 스펙은 아니기는 한데 뭐 어떤 느낌이세요? 연주할 때?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적응은 금방 할 것 같아요. 저도 오자마자 친 거라서 불편하진 않다? 헷갈리는데 적응하면 하루면 적응할 것 같아요. 이게 멀티 스케일이라는 것 자체가 저음연의 네. 짱짱한 그 장력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쓰는 건데 어떻게 뭐 저음이 고음에 비해서 좀 더 쭉쭉 잘 뻗거나 개인을 이제 뭐 개인톤 리프 톤을 칠 때 뭔가 확실히 그런 그 저음 쪽이 강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오나요? 근데 이게 정튜닝이라서 잘 그건 많이 못. 아 조금 더 내려가야 한 뒤로 드롭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더 멀티 스케일이라는 티가 많이 날 텐데. 근데 드롭한 기타들을 쳐보면은 확실히 안정적이죠. 뭐 네. 이렇게 치장 같은 거가 뭐 그냥 멀티가 아닌 거는 막 네, 멀티로 가면 확실히 장력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알겠습니다. 뭐 체감할 만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멀티 스케일 기타. 근데 이거 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네. 이거 여기서 원래 요 정도에서 했으면 응응응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참 네. 음정 참 좋습니다. 네. 네. 미디 기타 같잖아요. 드링. 네. 뮤틸리티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다 맛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팸플렛 입문용 기타. 팸플렛 입문용. 기타.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12개의 사운드들이 아까 뭐 교영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릴 톤이 없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12간지 X700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카도 돌려볼게요. 네. 자, 사운드 몇 대 몇? 8.5. 네, 교영씨는 8.5. 네, 저희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4. 네. 역시 매너스에 비해서는 올라갔네요. 가성비는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2점입니다. 매너스와 총점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4, 저는 사운드가 4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69점, 평균 점수는 70.5. 저는 매너스에 비해서 점수가 6점이 올랐고요. 오. 선생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평균이 어쨌든 70점을 턱걸이로 넘었습니다. 네, 교육시 8.5 나왔고요. 예전에 듀얼리티 때보다 약간 조금 좀 짜졌네요. 네, 조금 짜졌어요. 자, X700 뮤틸리티 이렇게 70점을 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콜트입니다. 콜트의 G300 프로. 네, G시리즈. 뭐 우리가 뭐 콜트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많이 검증된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G300 프로. 과연 어떻게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내줄지 다음 시간도 교육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씨 다음 작품 이야기는 다음 시간 인트로에서 계속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